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달리기 선수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 달리기 선수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요즘에 갑자기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추천을 하셔가지고, 도대체 뭔 게임인가? 요렇게 한번 해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게임은 온라인 게임 같아요. 처음에 게임을 키면은 바로 이 화면이 나옵니다. 동이. 달리기 선수 키우기. 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끄고 왠지 모르게 오늘 현질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 화면을 터치하여 시작합니다. 캐릭터는 남자로 해야겠죠? 이름을 입력하세요. 썩소. 가자! 아, 이미 존재하는 닉네임입니다. 썩소당. 가자! 아, 썩소당당. 가자! 아, 썩소당당당. 가자! 안녕? 터치터치 달리기 온걸 환영해. 간단하고 알기 쉽게 잘 알려줄 테니 포기하지 말고 잘 따라오도록. 첫 번째로 달리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자. 입장하기. 이곳이 바로 경기를 하게 될 경기장. 화면을 빠르게 터치해서 달리고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면 우승할 수 있다. 직접 달려보도록 하자. 레디? 내 손! 빠르게 터치해. 잘했어. 터치를 빠르게 할수록 달리는 속도가 빨라져. 열심히 터치하면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을 거야. 이번에는 부스터를 사용해보자. 부스터를 사용하고 터치를 하면 부스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다. 아, 그래요? 부스터? 오케이, 썩소 당당당. 잘했어. 부스터를 사용하니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지? 부스터 게이지는 저장이 되어 다음 판에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두라고. 게임은 아주 간단하네요, 그죠? 토끼 머리띠를 장착하라고. 토끼 머리띠 장착. 아, 이게 또 장비템에 따라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앞으로 구매하거나 획득한 아이템은 캐릭터 탭에서 장착할 수 있어. 아이템의 능력치는 각 아이템마다 다르니 좋은 아이템을 장착할수록 더 빨라지겠지? 이거 나중에 템빨 게임 되는 거 아니야? 훈련하기는 뭐요? 훈련 시간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 훈련하기. 트레이닝에서는 터치를 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터치? 오. 아, 이제 요런 식으로 터치를 해가지고 빠르게 훈련할 수 있다. 트레이닝을 즉시 완료. 오케이. 트레이닝으로 캐릭터의 능력치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 아, 오케이, 오케이. 트레이닝 많이 한 사람이 이기는 거네. 경기장 메뉴 퀘스트. 오케이, 보상 감사요. 튜토리얼은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오케이. 광고 보고 보상 받기? 시작부터 광고를 봐야 되다니. 오케이, 광고 보고 왓고! 뭐냐, 304 보석. 훈련권 하나. 오케이. 트레이닝, 훈련하기. 12시간으로 훈련한다. 훈련. 훈련권 사용. 오, 예. 광고 보고 시간 단축도 있네.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완전 그냥 템 좋으면 1등이에요. 아이템 레벨업도 있네. 와, 이거 온라인으로 하나 보다. 자, 그럼 한번 달려봅시다. 와, 이거 온라인이야, 온라인이야. 오, 이거 터치하면은? 아, 이제 사람 없으니까 인공지능으로 대신 이렇게 하고. 내가 1등이다. 야, 내가 1등이. 야, 인공지능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인간은 위대하다. 내가 1등이라고, 이 녀석아. 아, 썩소 당당당이라고. 출석 선물 받기. 어? 하트 선글라스 받았습니다. 장착. 근데 지금 보니까 동네 골목길, 지역 선수권, 전국 선수권, 대륙 선수권, 세계 선수권, 올림푸스. 와, 뭐 이렇게 많냐? 그럼 맨 마지막에서 잠깐만. 입장료가 뭐야? 입장료를 내야 돼? 100만 원이야? 나 지금 500원밖에 없는데 100만 원? 그러면 잠깐만,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지역 선수권. 자, 바로 한번 입장해보자. 여기서 1등 하면 250원 준다. 예이. 자, 요번에도 과연 1등을 할 수가 있을 것인지. 부든, 나는 달린다. 인간은 위대하다. 인공지능 녀석아, 떨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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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마. 1등 했다. 야, 얘는 오토바이 타고 다녀. 아니, 달리기 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있네? 이거 완전 반칙 아니야? 근데 또 요런 게임은 거녀석이 필요하거든요. 아,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거녀석을 이용해서 터치를. 과연 이거 순식간에 1등 하는 거 아니야? 자, 갑니다. 레디 고! 와, 와, 이거 봐, 압도적으로 1등이야. 와, 무조건 1등. 캬, 감사합니다. 잠깐만, 지역 선수권 가서, 그러면 요번엔 여기서 거녀석을. 어이, 사람들 차 타고 다녀. 차 타고 다니면 더 빠른가? 뭐지? 자, 레디 레디. 와, 이거 사람 맞나 보다. 지금 시간이 새벽 3시인데. 와, 야, 저 사람 뭐 왜 이렇게 빨라? 어?
우와 이거 뭐 따라갈 수가 없네. 우와 자동차 완전 사기야. 자 일단 2등 했습니다. 아니 잠깐만 이거 자동차 어디서 사? 상점에서? 와 자동차 팔고 있네. 붉은 악마팩 2,990원? 아니 2,000원이 아니고 29,000원? 프리미엄팩 6만원? 와 잠깐만 저 페라리 페라리 저거 사면은 엄청 대박 아니야? 아 근데 아이템이 많은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네. 와 이거 페라리 사면은 완전 다 털어버릴 것 같은데. 방금 봤죠? 그 녀석으로 했는데도 제가 졌어요. 와 그리고 이 게임 인기 엄청 많아. 아니 무슨 새벽 3시인데 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이거 다 사람이잖아 실시간. 아, 뭐 물론 사람 없으니까 인공지능 대처도 있는데. 오케이. 아 요번에 1등 했다. 야 인간은 위대하다 이 녀석들아. 석사인 볼트. 아 근데 이 게임 좀 극혐인게 있네. 달리기 한판 하잖아요 바로 광고 나와. 한판하고 광고 나오고 한판하고 광고 나오고 한판하고 광고 나오고 무한반복이야. 아 이 게임 너무 광고를 도배했는데요. 너무한데? 자 요번엔 돈이 1,000원 생겼거든요. 1,000원으로 전국 선수권 도전합니다. 와 여기 풀방이야 풀방이야. 다 자동차 타고 있어. 그리고 자 이거 시작 전에 미리 눌러놔야 돼요. 레디 고고고고고 부스샤. 야 저 사람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아니 다 오토마우스 쓰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이 사람 엄청 빨라 말도 안 돼. 와 일단 2등 했습니다. 오케이. 아 근데 이거 현질 좀만 하면은 올림푸스 달리기에서 그냥 1등 먹어버릴 것 같은데요? 그지 않나요? 그냥 이거 페라리 구입해갖고 그냥 달려버리는 거거든. 잠깐만 전국 선수권 다음에 대륙 선수권? 와 이거 만원 필요하구나 입장하려면은. 자 그러면 빠르게 만원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국 선수권 달리면서. 오케이 드디어 만원 모았고 자 대륙입니다. 이제 여기는 왠지 모르게 고수 엄청 많을 것 같아. 와 이거 풀방이야 다 사람이야. 자 이거 시작부터 부스터 쓰고 시작해야겠다. 레디 고고고고고 어? 뭐지? 1등인가? 어? 아직 몰라. 아니야 아직 몰라. 1등? 우와 1등 했다. 우와 1등 하니까 21,000원. 와 이거 돈 엄청 많이 주네. 근데 제가 이 게임을 해보니까 자동차 탄 사람한테 못 이겨. 다른 사람들도 그 녀석을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보니까 자동차 탄 사람이라 하니까 완전 그냥 발려요. 못 이겨. 와 인공지능 엄청 빨라. 난 부스트다 인공지능 녀석아. 야 난 인간이라고. 나의 승리다. 와 근데 이거는 올림푸스 달리기 대회 들어가면은 이거 돈 진짜 쉽게 벌 것 같은데. 골드 교환수 이거 뭐야? 어? 뭐야? 와 이런 게 있었구나. 보석 한 개에 100원씩 올라가네. 와 어? 금메달 10번 하니까 와 이렇게 또 보상 줘버리네. 플러스 나무 인형 가면 이렇게 얻었습니다. 가속도가 플러스 0.090. 아 안되겠다 이것만 하고 올림푸스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다가 상점에서 페라리 구입한다. 아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현실에서 못하는 페라리 여기서라도 한번 타보네요. 페라리의 능력이 가속도 플러스 0.5 최고속도 3 골드 보너스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레벨업을 좀 해줘야겠네. 어차피 보석 지금 만 개 있으니까 페라리 레벨업 해줍시다. 와 레벨 3, 4 이거 만렙 몇이죠? 설마 여기다가 보석 다 쓰는 건 아니겠지 설마. 아니 아직 9,000개나 남았다. 괜찮다. 만렙 몇이냐? 레벨 10 넘었는데 뭐죠? 뭐야 여기다 보석 다 쓸 것 같은데요? 레벨 20 뭐야? 어? 끝이 없어 왜? 저기요? 아 이거 보석 또 사야 될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아니 잠깐만요 레벨 30인데? 와 아니 만렙 몇이요? 와 이거 안되겠네. 이것도 오기 생기네. 와 지금 레벨 44 45 찍었는데 보석이 부족해. 와 뭐야 이거.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와 근데 왕관도 되게 좋네. 아니 잠깐만 보석 얼만데? 보석 7,000개에 5만원이라고? 뭐 왜 이렇게 비싸 이건 또? 와 이거 보석 너무 비싼데요? 적당한 가격이면 살려고 했는데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안 사고 자 일단 이 상태에서 바로 세계선수권으로 가자. 썩소 땅땅땅이다. 와 이 사람 봐 페라리 페라리. 자 페라리 vs 페라리 갑니다. 나 시작부터 부스트 쓴다. 레디 부스. 뭐야 이거 엄청 빨라. 야, 잠시만요. 와 이거 페라리 뭐야.
와, 페라리 엄청 빨라. 1등 하니까 50만원? 자, 일단 100만원 모아서 올림푸스 바로 한번 가봅시다. 오케이, 130만원까지 모았고, 자, 드디어 올림푸스 달리기 대회입니다.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그 녀석을 안 써도 1등을 할 것 같은데, 요번엔 제가 직접 손으로 터치하면 안 되네. 뭐야, 잠깐만. 저 왜 이렇게, 뭐야, 저 사람 뭔데 빨라. 어? 어, 저 사람 너무 압도적으로 빠른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꼬리는 해야지. 와, 이 사람 뭐야? 우와! 뭐야, 이거! 1등 1억 4천이라고? 아니, 이 사람 뭐야? 아니, 저 사람은, 와, 저렇게 빠른 게 가능한가? 아무리 빨리 터치해도 저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모두 다 만렙인가? 와, 저거는 진짜 대박이네. 근데 이 게임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 게임 돈 많으면 뭐 하죠? 돈으로 상점에서 이거 사는 거밖에 없나? 돈으로 막 이걸 레벨업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일단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번에는 과연 1등을 할 수, 잠깐만, 근데 여기서 1등 하면은? 뭐야, 돈 엄청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자, 바로 1등 갑니다. 가자. 레디 고! 아니, 이 사람들 뭐야? 아니, 저거, 와, 1등은 커녕 지금 들어가는 게, 들어가면 다행이야. 아, 잠깐만, 3위, 2위, 1초! 와, 간신히 들어왔어. 와, 아니, 저 사람들 뭐하는 사람이지? 뭐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이거 그 녀석을 쓰고 있는 건데도 지금 1등을 못하고 있어요. 아니, 이 사람들, 레디 고! 자, 바로 시작부터 부스터 쓰고요. 어? 요번에 내가 1등인가? 와, 근데 페라리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했는데도 이거보다 빠르면은, 와, 뭐야? 자, 일단 1등. 와, 드디어 1등 했고요. 1, 아무도 못 들어오나요? 오케이. 와, 1등 500만원. 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사람들은 이거 싹 다 만렙이야. 싹 다 만렙에다가 왠지 모르게 그 녀석을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애초에 이거 만렙 찍으려면은 지금 보석이 만 개로도 안 됐는데, 보석이 몇 개 필요한 거야, 도대체? 아, 이거 한 건가? 트레이닝 센터. 그래, 훈련권 사용. 이게 있었는데 안 하고 있었네. 오케이, 자, 훈련 다시. 자, 요렇게 다시 12시간 쭉 한 다음에 훈련권 사용. 오케이, 자, 다시 이렇게 쭉 한 다음에 훈련하기. 훈련권 사용 즉시 완료. 오케이. 아,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보석을 쓰면서 키울 수가 있구나. 오케이. 아, 그러면 보석을 전부 다 여기다가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아, 근데 보석을 구입을 하고 싶은데 5만원에 7천개면 이건 진짜 너무 비싼 거죠, 이거는. 그래서 여기다가 현질하기는 좀 꺼려지고, 그냥 페라리 하나 정도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랭킹도 있네. 랭킹 한번 볼까요? 와, 랭킹 1등 당당하게 핵유저라고.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 게임에 100% 거녀석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핵유저라고 닉네임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역 선수권. 와, 핵유저가 다 먹었네. 아니, 이거 100m를 어떻게 2초 컷을 낼 수가 있죠? 이거 누가 봐도 버그 아닌가요? 잠깐만, 나도 동네 골목길에서 다시 한번 달려봐야겠어.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어? 현재 골드룬 입장 제한이 됩니다. 뭐야, 이거 돈 많아도 못 들어가? 그럼 두 번째는? 와, 이것도 안 돼? 세 번째. 이것도 안 돼? 네 번째. 이것도 안 돼? 다섯 번째. 이건 되네. 이게 또 돈이 많으면은 안 들어가집니다. 고! 하이루! 압도적인 1등이다! 예! 5초컷 냈습니다. 랭킹 보면은 메달 랭킹도 있네요. 뭐죠? 아, 금메달. 저는 61등이네요. 와, 닉네임 우사인 볼트야. 자, 일단은 뭐 막판 정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도 깔끔하게 부스터 시작! 와,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내가 지금 이 정도인데 저렇게 빠를 수가 없어. 나보다 빠르면 저건 진짜 버그야. 말도 안 돼. 아니, 제발 좀 들어가. 와, 3등. 아슬아슬하게 3등. 와, 그리고 1등이 무슨 1억 4,800. 어이, 돈 엄청 많이 먹네. 자, 뭐 일단 그렇고 저는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녀석을 써도 저보다 빠른 사람은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이 게임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좀 극혐인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한 판 하면 바로 광고 나와요. 한 판 하면 무조건 일단 광고를 봐야 돼. 그것이 좀 많이 극혐입니다. 자, 뭐 일단 그렇고 달리기 선수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 많은 분들이 추천하셔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비비엄.